태고 보우, 백운 경안과 더불어 여말 3사, 고려 말의 새 스승으로 손꼽히는 나홍해근. 나홍 스님은 공민왕과 우왕의 왕사로서 고려의 승풍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생 교화에도 힘을 쏟아 민중에게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존경받았던 분이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던 그의 원력은 제자 무학에게로 이어져 훗날 조선 불교의 기틀이 되기에 이른다. 원나라에서 당대 최고의 선지식 지공화상과 평산철임 선사의 법통을 잇고 고려로 돌아온 나홍 스님은 수도 개경이 아닌 오대산 북대로 향했다. 1360년 가을의 일이었다. 이곳 오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불교 성지이자 수행처입니다. 이미 신라시대부터 이곳은 음수도량으로 크게 이름나 있는 그런 성지였습니다. 사실 나홍 선사는 원나라에 가기 전에는 고려 사회에서 큰 그런 기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10년 동안 큰 힘을 기르고 이미 원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가장 빼어났던 지공 선사와 평산철임 선사의 법을 이어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대산은 다섯 개의 큰 봉우리 모여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저기 건너다 보이는 바로 중앙에 부처님의 진실이 모신 정멸보궁이 있는 그런 성지입니다. 그래서 나홍선사는 저 정멸보궁이 바라보이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저곳 나홍대에서 좌선하시면서 수행과 기도에 열중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러한 힘이 나홍선사께서 별로 오늘 가기 전에 고려의 기반이 없던 그러한 바탕에서 고려 사회에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그런 터전이 이곳 오대산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려 후기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면서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0년 동안 고국을 떠나 있던 나홍 스님은 자신의 새로운 선풍을 펼치기 전 고려의 현실을 냉정히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나홍 선사는 이곳 오대산에서 수행을 시작한 이래 한 10년 동안 개경과 다른 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 수행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의 고려 조정이 신도원이 집권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변혁운동도 했지만 또 불교계에도 많은 그런 어려운 복잡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개경에서만 활동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나홍 선사는 수행이 불륜이기 때문에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구월산 또는 금강산 또는 용문산 이런 곳에서 여러 수행에 몰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오대산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 중에 머물렀지만 나홍 스님의 높은 수행력은 세상 속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그 명성을 들은 공민왕은 스님을 개경으로 초청해 불교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승과 제도인 공부선을 주관하게 했고 신광사에 주석하며 법을 펼치게 했다. 나홍 선사가 개경에 초빙이 되어서 내전에서 설법을 합니다. 그러나 선사는 이내 다시 산에 가서 수행에 몰두합니다. 또 왕이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갑니다. 이렇게 대여섯 차례 개경과 산속의 수행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빙했던 왕은 공민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원의 안명을 벗어나서 고려의 자주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로 그런 왕이지요. 그래서 공민왕은 불교계에도
원의 압력에 의지해서 고래 생산하는 그러한 불교보다는 새로운 불교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나홍선사가 원에서 익혀왔지만 고려 불교의 새 힘을 불러일으키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나홍선사는 공민왕의 요청에 응해서 개경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이기도 한 이곳 회암사를 거처로 해서 왕래하면서 개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나홍선사를 왕사로 책봉하고 보지존자라는 그런 호를 내리게 됩니다. 원나라에서 귀국하고도 10여 년이 흐른 1371년 왕의 스승으로 책봉된 보제존자 나홍스님. 오랜 세월 갈고 닦은 불교의 종지를 세상과 더불어 회양할 시절 인연이 비로소 도래한 것이다. 그 중심지가 된 곳이 스승의 뜻을 조차 중창한 회암사였다. 선사가 원나라에서 지공화상을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고려에 삼산 양수지간에 좋은 터가 있다. 그곳에 절을 지으면 불법이 저절로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떠올려 봤더니 바로 이곳 회암사의 말로 삼산 양수지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산은 삼각산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이곳의 산의 지형과 그 다음에 한강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지형이 너무도 흡사하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나홍선사는 이곳의 암사를 크게 중창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공민왕이 돌아가고 우왕이 새로 즉위했습니다. 우왕도 다시 또 왕사로 책봉을 해서 나홍선사는 두 왕으로부터 왕사로 책봉받는 그런 또 영예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회암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런 거대한 국찰로 중창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나홍선사의 그러한 그 명성과 이 회암사의 큰 유용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승속들이 길이 메어질 정도로 이렇게 모여들었다 라고 고려사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뒀다가는 집이 다 텅 비게 생겼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중창의 주최자였던 나홍선사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수 없이 밀양의 영원사로 내려 보내도록 했고 불행하게도 도중에 나홍선사는 실력사에서 입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창 불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나홍 스님. 스님이 실력사에서 원적에 들자 제자들은 스승이 혼신을 다해 중창을 이룬 곳이자 지공 화상의 사리를 모신 회암사에 승탑과 탑비를 마련했다. 훗날 제자 무학대사의 탑도 이곳에 세워져 지공, 나홍, 무학, 삼화상의 승탑이 나란히 전해오고 있다. 회암사의 나홍선사 승탑 앞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승탑과 앞에 석등이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홍선사께서 살아계실 때 스승인 지공화상의 사리가 고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나홍선사는 스승의 사리를 자신의 깨달음의 곳인 그리고 또 중창을 펼 이곳 회암사에 모셨습니다. 2년 뒤에 이곳 회암사에 지공화상의 승탑을 근사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나홍선사가 입적을 했습니다. 실력사에서 입적한 나홍선사의 사리는 본사이기도 한 이곳으로 모셔져서 그 중창의 터전을 길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홍선사와 지공화상과 그 다음에 나홍선사의 제자인 무학대사도 이곳에 승탑을 마련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공, 나홍, 무학의 삼화상이 이렇게 한자리에 하게 되는 그런 이름난 승탑 자리를 이곳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워낙 명당터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19세기에 이곳 유생이 이 나홍선사와 지공화상의 탑과 비를 무너뜨려서 저 골짜기로 내려뜨리고 이곳에 참여를 쓰려고 했습니다. 조정에서 여론 입등해서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훼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 그때 다시 해세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사에서 보듯이 나홍선사의 승탑은 석종용 승탑의 전형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원래 모습일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또 하나, 대개 이렇게 탑 앞에 탑비를 세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홍선사만은 이곳에 승탑이 있고 저 골짜기 더 건너편 저쪽 등성이 위에 탑비가 모셔져 있어서 승탑과 탑비가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드문 또 예에 속하고 있습니다. 나홍화상 행장의 전하길 스승이 출가의 목적을 묻자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자신은 선사였지만 민중의 눈높이에 맞춰 염불 수행을 권했고 쉬운 말로 노래를 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으며 고려 불교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나홍 스님이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암사의 나홍선사 답비입니다. 저쪽 등성에 승탑을 모시고 따로 이곳에 답비를 모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비가 아니고 모조비입니다. 저쪽에 원래 비에 귀부가 있습니다. 600년 동안 잘 모셔온 비가 20여 년 전에 이곳 천보산에 화재가 나면서 보호를 위해서 씌운 보호각이 불타면서 대리석 비신이 몇백 조각으로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모조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나홍선사의 비에서도 나홍선사의 새로운 지향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원래 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귀부와 이수, 그리고 저기에 전액은 저렇게 오각 속에 넣었습니다. 마치 신라 때 태종 무유랑릉 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말 고려 때 이 이수 부분이 커져가지고 마치 덮개돌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전해왔는데 이 나홍선사는 원래 비의 모습 그대로를 다시 새겨놓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나홍선사의 사상도 그렇습니다. 원나라의 지공화상과 평산철임선사의 임재선을 이어왔지만 나홍선사 생각했던 진정한 선의 방향은 그것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회암사에 있으면서 당시 고려 후기 불교의 핵심이었던 송광사 주지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암사에 왔다가 또 송광사에 간 그런 과정을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중국 불교의 이식만이 아니라 우리 고려 불교의 지금까지의 중요한 전통 이거를 한데 모아서 새로운 고려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나홍선사의 진정한 선사상의 지향이었습니다. 그런 나홍선사의 사상의 지향도 조선시대에 내내 이어지면서 조선불교의 굳건한 기틀이 됐다는 점에서 나홍선사의 기량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해탈도를 얻게 하리. 지극한 마음으로 중생을 교화할지니 모든 중생 부처 되어지이다. 나홍 스님의 간절한 발언은 여주 실력사에도 진한 자취로 남아있다. 남한강변의 실력사에 와 있습니다. 나홍선사께서 회암사에서 밀양 영원사로 내려가라는 명을 받고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강에 이르렀을 때 내가 좀 병세가 심해진다. 그래서 뱃길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한강에서 배를 떼어서 남한강으로 왔는데
이곳쯤에서 더욱 심해져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하고 머무른 게 바로 이 실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입적하시고 말았습니다. 고려의 문장가 목은 이색이 남긴 선각왕사 비명에 따르면 나홍 스님이 원적에 들 무렵 신묘한 오색 구름이 산을 덮었고 다비식을 마치자 사방 수백 보에 구름도 없이 비가 내렸으며 제자들이 스승의 영골 사리를 모시고 회암사로 돌아가려 할 때엔 오랜 가뭄에 말라있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뱃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실릭사란 말은 신비로운 굴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남한강에는 홍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여룡이라고 하는 용이 조화를 부려서 이렇게 심술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전해졌고 그 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굴레를 씌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굴레를 바로 나홍 선사가 끼웠다라고 전해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홍 선사의 그 큰 위력이 이렇게 실력사에서 대대로 나홍 선사와 함께 전해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조사상도 모시고 저 위쪽 좋은 자리에 승탑도 모셔서 길이길이 나홍 선사를 모시고 추앙하는 그런 기념적인 도량이 실력사가 되었습니다. 나홍 스님이 오래 머문 곳은 아니지만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흔적을 긴 세월 간직해온 실력사. 실력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각인 조사당은 지공, 나홍, 무학 세 분의 덕과 법력을 기리는 곳이다. 조사당 건물이면서 나홍 선사를 기리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주 단아하지만 곱게 모셔서 조사를 높이는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 조사당인데 이 조사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름난 그런 조사당이 된 이유는 바로 안에 나홍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공화상과 무학대사 그 삼화상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이 지공 나홍 무학의 삼화상의 그러한 그 추앙은 전국에 퍼져서 조선시대 내내 가장 많은 그런 추앙을 받는 조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사실 나홍 선사는 이곳에서 많이 머무시지 않고 그저 입적을 하셨을 뿐인데 아마도 그 많은 제자들이 입적하신 이곳을 더 높이 받들어서 지금의 이런 실력사의 큰 도량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홍 선사의 그 큰 위덕이 그 후대까지 미치는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억불 숭유의 조선시대에도 변함없이 석가모니불의 후신으로 존경받은 나홍 스님. 조사당을 지나 양지바른 구릉을 오르면 소나무 숲을 뒤로 하고 나홍 스님의 부도탑이 자리한다. 회암사 승탑과 달리 종 모양을 닮은 석종형이다. 실릭사 조사당 뒷등에 있는 보제존자 나홍 선사의 석종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승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라나 고려 고승들의 승탑, 즉 팔각 당형 승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이름도 석종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래를 보자면은 보시듯이 지금 돌 모양을 종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보주만을 올린 아주 간단한 형식인데 마치 원래 불탑의 원 모습인 인도의 스투파를 본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홍 선사께서 스승인 제공 선사의 연고를 받아서 회암사에 탑을 모셨는데 아마도 그때 제공 선사가 원래 인도 분이니까 그런 인도식의 스투파 양식의 탑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홍선사의 승탑은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376년에 이곳 실록사에서 입적하셨는데 저 강호론이 있는 강변에서 다비를 모시고 바로 회암사로 옮겨 모셔서 이듬해에 회암사의 승탑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제존재 뷰라고 하는 반듯한 그런 비를 세웠습니다. 다시 2년 뒤에 입적하신 이곳에도 이 승탑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 유래에 대해서 옆에 있는 비에서 당시 최고의 문양가인 목은 이색은 이 석종을 모시게 된 유래를 잘 밝혀 놓았습니다. 이름도 보존자 사리 석종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앞에 보시듯이 우리나라 가장 아름다운 석등을 모셨습니다. 팔각 마디마다 용이 꿈틀리고 오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석등을 모심으로써 나홍선사가 이곳에서 길이길이 영원히 추앙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홍선사는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전국 각지에 많은 그런 기념물이 만들어져서 길이길이 널리 추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홍 스님의 호에서 이름한 강가의 정자 강월헌. 그 옛날 나홍 스님도 이 자리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을지 모른다. 고려 불교를 중흥하고 고통의 사바 세계에서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원력 또한 함께였을 터. 옛사람 떠난 지 오래나 그 덕행과 정신은 길이 남아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선사는 오로지 고려 불교에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불법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깨쳐서 그런 세상을 만들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나홍 선사를 생굴처럼 추앙하고 여러 곳에 그 자취를 남겨서 두고두고 길이길이 추앙하는 그런 영원한 스승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고려 사회는 새롭게 일어서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지금 꽁꽁은 남한강의 얼음처럼 나홍선사의 뜻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홍선사가 뿌린 그 씨앗은 조선시대를 내내 이어가면서 불교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사는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신을 놓지 않았던 나홍선사의 생애가 우리에게 오늘도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 문제에서 해탈하기 위해 출가를 선택한 나홍 스님. 깨달음을 얻고 그가 택한 것은 국가와 백성을 위한 자비행의 실천이었다. 쓰러져가는 고려의 구군을 다시 일으키진 못했지만 그의 사상과 선풍은 제자 무학대사에게 이어져 조선 불교의 밑바탕이 되었고 그가 남긴 아름다운 선시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며 여전히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끌고 있다.